요 맥북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방금 요 부품을 하나 떼냈죠. 요걸 떼냈는데 네, 부품이 하나 깨져 있어가지고 떼냈었고 지금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언더필만 제거를 해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얘는 다른 수리점에서 수리하다가 수리 불가로 출고가 됐었고요. 뭔가 좀 패턴 손상된 부분들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그 점퍼 와이어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 두었는데, 네. 그리고 좀또 전체적으로 보니까, 네. 여기 뭐 이제 커넥터들도 손상이 좀 있어서 제가 좀 긁어봤는데, 요거가 움직여요. 단자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 납땜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요쪽도 문제고 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것 같고, 지금 요쪽도 보면 저는 무슨 여기 나뭇가지를 붙여놓은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콘덴서인데 이게 그 콘덴서 겉부분에 그 납이 붙는 그 부분까지 지금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진짜 이거 나뭇가지 붙여놓은 줄 알았네, 처음에 보고. 이게 멀쩡한 콘덴서를 보여드리면, 예, 이렇거든요. 이 콘덴서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어디서 나뭇가지를 구해다가 납땜을 하셨나. 아무튼 지금 여기 또뭐 패턴이 막 이렇게 손상이 될 정도로 보일 정도로 내층 패턴이 있는데, 이게 일단 수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오전에 한 손님분께서 입고를 시켜 주신 건데, 이거랑 또 메모리 인식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제가 막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툭툭툭 쳤던 데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이물질이 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침수였었을 텐데, 이런 메인보드 침수됐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그런 이물질들이 끼어 있는 게 이제 보이는 그런 거고요. 지금 보면은 얘가 이렇게 패턴이 날아갈 정도로 손상이 됐었었다면 SMC 칩도 분명히 데미지를 받았을 거거든요. 안 받았을 수가 없어요. 그 언더필을 제거를 하고 났더니 이쪽 부분으로 침수된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얘는 침수가 됐을 때 초음파 세척을 전혀 하지 않은 그런 메인보드로 보여집니다. 와우. 와. 대박. 와, 이게 이 부분만이 아니었네요. 지금 무조건 갈았어야 되는데. 지금 SMC가 완전 초토화가 됐죠? 그냥 여기에다가 누가 물 넣고 그냥 전원을 킨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와, 장난 아니다. 대박. 아, 오랜만에 이렇게 심하게 손상된 SMC 오랜만에 보네요. 다이 볼랍들 다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물질들 엄청 껴 있고, 진짜 심하네요. 정말 심한 케이스예요, 이거. 지금 이쪽에 딱 보이죠? 이렇게 약간 좀 작은 화면일 때 오히려 더잘 보이는데, 지금 이게 딱 끊어진 게 보여요. 근데 아까는 이쪽만 점퍼 와이어가 돼 있었잖아요. 왜냐면 여기에는 확실히 눈으로 보기에 패드가 손상이 돼서 연결이 끊어진 게 보이는데, 얘는
지금 이쪽 사이드에서만 딱 끊겨 있어요. 그리고 아마 달랑달랑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도통 테스트를 했을 때 멀티메타로 도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동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패드 자체는 다 살아있네요. 떨어져 나간 부분 없이 납도 잘 먹고 타 들어간 부분도 없어서 아마도 SMC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히 교체만 해주면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손상된 패드 쪽 라인 부분이라 아까 빼버렸던 저항 같은 거를 좀 채워가지고 맞춰서 이렇게 하고, 네, 이제 됐고, 자리를 맞춘 상태에서 항상 온도를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 온도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풍량과 거리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면서 그 온도를 맞추시면 돼요. 네, 이제 칩이 좀 움직이죠. 이제 그러면 붙고 있는 거예요, 얘가. 네, 이제 그럼 다 붙은 거예요.
얘가 흔들려요. 이 부분을 또 고정을 해줘야 되고. 네. 불은 들어옵니다. 맥세이프. 원래 맥세이프 불도 안 들어왔었거든요. 왜냐면 아까 그 커넥터 단자에 있는 그 달랑달랑거리던 커넥터 부분이 PP 3.4V G3에 공급이 안 되니까 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핀이 돌아갑니다. 돌다가 멈추고 또 돌고. 돌다가 멈추고 또 돌고. 오케이. 일단은 이제 이 상태에서는 전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이제 전원까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조립을 해서 이제 서멀그리스도 다시 발라주고 해서 조립을 해서 뭐 이제 어디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뭐 블루투스는 되는지 그 와이파이는 되는지 뭐 SSD는 인식이 제대로 되는지 어떤 상태인지 뭐 이제 그런 거를 다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또 수리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 거죠. 일단은 한번 실제로 장착을 해서 구동을 해봐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